네, 상대 스윙, 쫙 스윙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.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지금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쫙 퍼스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팅 스트로크 있잖아요. 근데 퍼팅 스트로크에서 뭐 오각형을 만들고 겨드랑이 붙인 다음에 그립 견고하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어깨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. 오, 조마조마하죠? 그런데 쫙 스윙에는 쫙 퍼시라는 게 있습니다.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퍼팅을 할 때 이렇게 펴고 하는 분들은 잘 없죠. 일단 구부립니다. 구부린 상태에서 백스윙은 그대로 놓고 오른 팔꿈치를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다시 백스윙 그대로, 그 다음에 오른 팔꿈치 접혀있는 걸 그대로 아래쪽으로 펴기만 하면 되는, 펴기만 하면 되는 퍼시, 바로 쫙펏 옥스윙의 전매 특허. 한 번도 못 들어보신 퍼시죠? 자, 갔어요. 스트로크 방법만 일단 봅니다. 백스윙은 세 걸음밖에 안 되니까 10cm 빼고 오른팔 쭉 밀어주는 형태로 갑니다. 그러니까 오른 팔꿈치에서 탄력을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고 또 백스윙 그대로 오른팔 굽혀 있는 것 놓고 가서 쭉 팔을 펴서 보내주는 거예요. 이런 힘으로 또 놓고 백스윙 빼고 팔꿈치를 밀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페이스가 이렇게 가 있는 동안에 보통 아크 형태로 가잖아요. 근데 팔꿈치를 밀어주게 되면 이 스퀘어 페이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. 이게 바로 쫙펏, 즉 옥펏의 가장 핵심 스트로크인데요. 조만간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